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영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다영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당신의 선택, 마음을 결정하셨습니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권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정과 신뢰를 경당. 대한민국 국민 모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든 유권자의 편의제도, 사전투표. 남들보다 먼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죠. 그런데 사전투표로 행사한 소중한 내 표, 어떻게 보관되고 이송되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사전투표함 보관과 개표소까지 이송 과정을 알아볼까요? 2024년 4월 10일에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는 4월 5일, 6일 양일간 진행됩니다. 따라서 선거일까지 최대 6일까지 보관되는 사전투표지. 절대 소홀히 관리할 수 없겠죠. 사전투표함은 CCTV가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 보관되는데요. 보관 상황을 24시간 녹화 및 모니터링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등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투표소에서 봉쇄, 봉인한 후 별도의 보관 장소로 옮겨져서 선거일 마감 시간까지 보관하고요. 관외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 참관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서 배송용 봉투 수확인 후 우체국에서 인계합니다. 우체국에서는 인수한 배송용 봉투를 선거인의 주소지 관할 구, 시, 군 선관위에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고 관할 선관위는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까지 등기로 배송된 배송용 봉투를 정당 추천위원 참여하에 비치된 우편 투표함에 매일 투입 보관합니다. 그리고 선거 당일 투표가 마감된 후에 개표 참관인 전국 경찰 동반하에 개표소에 이송해서 일반 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개표하게 됩니다. 혹시 이번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소중한 한 표의 행복 미리 노려보세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 공정하고 믿을 수 있는 선거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무엇보다 달라진 개표 절차가 눈에 띄는데요. 우리의 소중한 한 표가 어떻게 개표되는지 알아볼까요? 지금부터 작은 실수나 오차도 허용될 수 없는 개표장으로 떠나봅니다. 먼저 투표함에 도착하면 투표함과 투표 관계 서류를 확인 접수하고 투표함의 봉쇄 봉인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요. 이상이 없으면 투표지를 선거별로 구분해 정리합니다.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정당, 후보자별 투표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류하고 개표 상황표와 함께 심사 집계부 책임 사무원에게 인계하는데요. 네, 여기서 잠깐. 이전까지는 투표지 분류기를 통해 정당 및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한 다음에 심사 개수기에 넣고 분류된 투표지가 해당 정당이나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를 확인했는데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추가된 절차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심사 개수기로 확인하기 전에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손으로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가 추가됩니다. 따라서 책임 사무원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인계된 투표지를 각 수검표 담당 사무원에게 배분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에서 한 번, 수검표에서 또한 번, 마지막으로 심사 개수기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총세번 확인하게 되는 건데요. 그만큼 개표 과정이 더 투명하고 믿음이 가겠죠? 그럼요. 이렇게 추가된 수검표 담당 사무원은 정당 후보자별 투표지를 모두 일일이 손으로 확인을 하고요. 확인이 끝난 투표지를 개수 담당 사무원에게 인계합니다. 그리고 개수 담당 사무원이 심사 개수기로 이용해 개수한 뒤 투표지를 책임 사무원에게 인계합니다. 자, 이때 재확인 대상 투표지는 유효, 무효 투표지로 분류하고 유효 투표지는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개수가 끝난 투표지를 최종 확인한 후에 유효 투표 집계점 작성 및 서명을 한뒤 개표 상황표와 투표지를 개표 상황표 확인석으로 인계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열이 끝나면
구시군 위원회 위원장은 개표 상황에 따라 정당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고요. 이렇게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상황을 입력 보고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개표 결과가 공개됩니다. 네, 어떤가요? 개표 절차 상당히 복잡하죠? 여러분이 보시는 개표 결과는 이렇게 여러 단계, 그리고 꼼꼼한 절차를 거쳐서 얻어지니까요. 안심하고 믿으셔도 좋습니다. 지금껏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 선거의 개표 과정은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투표지 실물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수개표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개표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한 투표지를 각각의 후보자와 정당별로 분류하는 구조적인 역할을 한 기계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아, 그럼요. 저 이래봬도 유권자 10년 차입니다. 개표를 돕는 보조기계, 바로 투표지 분류기죠.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와 정당별로 분류하는 단순 작업만을 수행하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투표지 분류기와 관련된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고요. 혹시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는 USB를 통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신형 투표지 분류기는 이런 우려점을 보완해 제작됐다는데요. 과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부터 투표지 분류기의 모든 것을 공개합니다. 투표지 분류기는 투표지를 스캔하고 후보자별로 적재하는 분류기 본체와 선거 정보를 설정하고 스캔된 이미지를 분석해서 후보자별 분류를 진행하는 운용 장치, 그리고 분류 결과를 출력하는 프린터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투표지 분류기, 외부 인터넷과 연결해 해킹이나 조작이 가능할까요? 투표지 분류기 구성 중에서 운용과 출력을 담당하는 노트북과 프린터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장비를 장착하는데요. 이 제품들에는 인터넷과 연결되는 무선 공유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오해일 뿐, 투표지 분류기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무선 공유 장치를 완전히 제거한 후에 사용합니다. 그리고 USB를 통한 해킹 프로그램 설치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선거 정보 입력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담당하는 USB 포트를 기존 외부에서 내부로 이동해서 물리적으로 완전히 격리했고요. 또 사전에 허가된 보안 USB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이렇게 투표지 분류기는 개표 사물을 보조하는 역할을 투명하게 수행함으로써 여러분의 한표한 표를 소중히 지켜드립니다. 이번에는 선거를 둘러싼 다양한 의혹들을 파헤쳐 볼까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선거 이슈, 팩트 체크. 첫 번째, 일장기 투표지의 진실.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둥글게 뭉그러진 일장기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다. 사실이 아닙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가 가짜 투표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투표관리관 도장의 경우 잉크가 내장돼 있는 만년 도장을 사용하는데 이 도장을 바로 찍는 경우와 달리 재차 스탬프에 찍어 날이 나는 경우 전체적으로 뭉개져 보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소송 과정 중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에 날인된 도장을 감정한 결과 실제로 사용된 투표 관리관인이 확인되기도 했고, 대법원 또한 해당 투표 용지가 다량으로 위조된 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선거 이슈. 두 번째, 화살표 투표지의 진실. 상단에 붉은 화살표가 있는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다? 네, 사실이 아닙니다. 상단에 붉은색 화살 표시 스티커가 첩부된 사전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라는 의혹이 있었는데요. 사전 투표 롤 용지에는 끝부분을 고정시키는 용도의 화살표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용지 발급기에 장착하기 전 사전 투표 롤 용지를 처음 개봉하는 경우 스티커를 덜 떼어낸 상태로 투표 용지 발급기에 넣어 인쇄를 하면 이른바 화살표 투표지가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 과정 중 현미경을 통한 인쇄 상태를 확인한 결과 화살표 투표 용지는 투표 용지 발급기와 같은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됐다고 판명됐습니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선거 이슈, 팩트체크. 세 번째,
배춧잎 투표지의 진실. 배춧잎 투표지는 가짜 투표지다?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는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에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용지를 말하는데요. 지역구 투표용지를 출력한 후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던 과정에서 상당히 긴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나올 때 지역구 투표용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경우 일부 겹쳐 출력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소송 과정 중 현미경을 통해서 인쇄 상태를 분석한 결과 이른바 배춧잎 투표지는 투표용지 발급기와 같은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됐다고 판명됐고 대법원도 위조된 가짜 투표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대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작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큼 불필요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공정과 신뢰가 담보된 선거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선거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정과 신뢰를 담당.